오늘도 큐브 이스케이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스트. 자꾸 러스트래. 러스트레이크 시리즈의 이제 큐브 이스케이프 컬렉션이고요. 폰으로는 무료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인 시즌스. 맞나? 시즌스라고 읽는 게 맞니? 시즌스라고 읽는 게 맞나? 영어를 내가 못하니까. SEASONS. 맞죠? 시즌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이게 소리가 이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큐비스케이프 시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 소리가 급 줄어드는데. 아이템은 보관함에서 쓸수 있습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거는 변한다. 확실히 초창기 버전이라 그 전서구. 불을 켤수 있고 들기에는 너무 무겁다. 바깥에 소녀가 서 있는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열리지가 않는다. 여기엔 뭔가를 넣어야. 여기에다가 넣고. 아, 저 여자의 그걸 해야 되나구나. 여기다 불 붙이고. 점점점. 내가 알을 먹어도 될까? 프로작. 러스티레이크의 정신건강 클리닉과 낚시. 사진 조각 발견했고요. 여기는 문을 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찾아야 된다. 꽃에다가 물을 줘야 될것 같은데. 그럼 냄비에다가 물을 채워서.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는 나무 장작을 넣고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겠지? 새 모이. 새 모이를 주려면은 문을 열어야 될 텐데. 그냥 해도 되네. 익지 않은 알. 익은 알. 뜨거워. 익은 알을
아, 이게 그알 그건가 보구나. 그래서 스푼으로 깨야죠. 이거 서양 그거예요. 서양 그 식사 예절. 검은 큐브. 아마 이거 위에 검은 큐브를 꽂으면 큐브를 놓았는데 불 끄고 봐야 뭐가 또 보이나? 연결이 안 됐어. 알이 네모로 변한다. 이거는 그거 이미 완성이 됐죠? 요것도 해결이 된 거고. 프로자. 무슨 뜻일까? 뭔가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단서가. 오, 위에도 볼수 있네. 불을 켜고 위를 보면 마지막 사진 조각이 있었네요. 짠. 통과한 건가? 여름. 1487이라고 적은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깜짝이야. 여자가 죽었어. 꺼야 또 저게 보일 때고. 아,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7. 새우. 카세트 테이프가 망가졌잖아. 여기서는 그 검은색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호숫가인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그럼 마지막 큐브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맞춘다고 지금 큐브를 주지 않고 있어. 근데 그 노래가 기억나? 라고 하고 아직 새우를 안 썼죠. 너 새우 나오지? 테이프 넣으면 뭐로 까라는 건 아닐 거고. 불 끄고 위에를 보면 다시 한번 달을 한번 봐봐. 계속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죠. 아마 이 여자가 살해당한 방인 것 같아요. 그치? 이 여자는 여기서 왜 살해를 당했는가? 일단 씻어. 새우를. 아닌가? 새우를 씻는 게 아니야. 카세트 테이프를 여기서 망쳤잖아, 지금. 노래가 지금 저는 뭔지도 좀 빨리 누르느라고 듣지도 못했고. 자, 그럼 오늘도 고민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한번 쭉 돌려볼까?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시가 돼야 열릴까? 다 돌리는데도 안 열렸다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네, 이건. 그죠? 어딘가 지금 놓친 단서가 있어. 그 단서가 뭘까? 아, 여기다가 이 카세트 테이프로 불을 붙이는 거야? 여기 있는 걸다 찾아. 여기다 이제 큐브를 넣어야 되는데, 이 새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요걸로 여는 거야? 새우를 넣어. 구우는데 갑자기 호수가 나오네. 낚시한 건가? 검은 큐브가 나타났고요. 여기다가 검은 큐브를 넣으면 끝나겠죠. 더 레이크 도전 과제 완료했고요. 큐브를 놓았는데. 그대로일 거고. 이제 좀 검은 큐브를 끝. 여름. 끝. 그럼 가을. 갑시다. 이제 이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힌트구나.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지를까봐 겁이 나. 3번에 6. 4, 3, 2, 5. 저게 4, 6. 큐브. 오, 뭐야? 바닥에 하나 찾았고요. 여기 이제 벽면에 막 그런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는 뭐가 없고, 불도 안 켜져요, 지금. 불도 안 켜져. 그래, 그렇듯, 서랍은 또 열어야겠죠. 식칼. 피 묻은 식칼이네. 1971년?
1971년에 뭔 일이 있었지? 누구였어? 음악이 또 꺼졌네. 위에는 아니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 여기 사진 좋아. 흠. 사진 조각, 두 번째 사진 조각 발견.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기 하나 더 있었네. 사진 조각. 그 다음은 뭘까? 이건 것 같은데. 얘밖에 없는데. 이게 시칼을 꼽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과거는 절대 죽지 않아. 아직 지나지도 않았어. 무슨 뜻이야, 그게? 들기 너무 무거워. 불안 켜짐. 위쪽에 뭐 없음. 야. 아, 얘를 죽여야 돼. 아, 전서구가 벌써 죽어버렸네. 이때 죽은 건가? 자, 12월 10일. 아, 12, 10, 10월 12일. 71년 10월 12일이죠. 일단 같은, 아, 여기 두 개는 같은 연도, 여름 가을이고 봄만 좀더 과거예요. 왜 소리가 갑자기 안 나? 음악도 안 나와. 뭐 이게 맞는 거겠지. 아마 연출상 조용한 것 같아요. 왜 소리가 안 나니? 잠시만요. 소리를 위해서 다시 킬게요. 왜 소리가 안 날까? 그렇지, 이렇게 소리가 나야지. 소리가 잠깐 끊겼었네요. 자, 이번에는 믹서기가 보이고요. 컵이 보이고요. 설계도 조각. 100에 있을 때 과거를 바꿔라. 예전에 있었던 그 살인 사건을 바꾸라는 건가? 파란 큐브와 불은 기억을 탈출시키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큐브, 파이어, 이스케이프, 메모리, 기억 탈출, 전화기, 연료는 과거를 변경할 수 있어. 엔딩이 한두 가지쯤 될것 같은데, 저걸로 과거를 변형시키는 엔딩이냐. 벽에다 막혀 있네요.
뭔가 선이 잔뜩 연결돼 있는. 이게 순서인가 보다. 여기 점점점이 있는 거 보니까. 혹시 1시 10분? 13시 10분? 검은 큐브를 찾았고요. 여기에 잠깐 파란 큐브네 이건. 지금 파란 큐브랑 불을 하면은 기억을 탈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기억을 탈출할 수가 있고, 전화기랑 연료를 하면은 과거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 일단은 큐브를 놓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넣나? 아니네. 일단 여기다 불을 붙이고, 아마 이게 순서인 것 같아. 1, 2, 3, 4. 근데 뭐가 뭐고 뭐가 뭐고 뭐가 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창을 요걸로 깰수 있겠구나. 야, 문 열어. 나무. 불 붙여야 되겠지? 나무를 여기다 놓고, 불을 붙여. 그다음, 창밖을 봐봐. 뭐가 있어? 불을 끄고 봐봐. 안 보여. 뭔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데. 천장에 뭐가 없었어. 나야. 네가 누군데? 난 네가 누군지 몰라요. 뭐가 작동을 안 한단 말이지. 이게 설계도인데. 1시 25분과 9시 5분과 3시 55분이 있네. 자, 찍어서 또 한번 다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합시다. 뭐가 어떻게 바뀔랑가. 일단은 설계도를 맞추고 시계를 어디 보자. 몇시몇 분이냐. 먼저 3시 55분. 저대로 이동을 하라는 뜻인가? The woman. 이걸 볼때 클릭하라는 뜻인가?
어딘가에 지금 내가 과거를 바꿔야지 큐브를 얻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마지막 종이 조각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다. 다시 일단은 깼는데 과거를 바꾸라고 하니까. 잠깐만.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지, 과거를. 그러면서 과거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전화기하고 연료를 하면은 과거가 변경이 돼. 파란 큐브와 불을 하면 기억이 탈출이야. 일단 다시 봄으로 가봅시다. 이게 과거를 어떻게 바꾸지? 여름. 시간대를 바꾸라는 건가? 이게 각각의 그건 거야. 방금 전에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봄에 대한 시간이 여자였으니까 여기는 9시 5분인 거야. 요거를 그러면 9시 5분에 맞추면 키가 열리고 맞네, 이거네. 그러면은 이걸 열고 1792 아닌데, 그 몇이었지? 이게 여름 망원경을 봐서 1487, 그래. 1387이었어. 다시 봄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열려있겠지? 그럼 이게 1487. 그렇지. 씨앗. 그럼 이 씨앗을 어디에다 심어? 아, 이걸 새로 심어야 되는구나. 이걸 빼내고 이걸 다시 심어. 코트걸이는 왜 있는 거지? 옷장 같은 게 있나? 물이 든 냄비.
그거를 씨앗으로 줘. 아니야. 어찌됐건 하나가 1487이다라는 점 하나 기억을 해두고, 그럼 이번엔 다시 여름으로 가봅시다. 아직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름은 지금 레이크였으니까 3시 55분? 아, 시계가 그러고 보니까 거꾸로 흐르네, 이제. 렌치가 있고요. 이거 아닐까? 렌치면? 연료가 세 개 만드는 거지. 사건은 일어났는데, 잠깐만. 얘 죽는 건 똑같고. 뭔데? 뭔가 곰팡이 같은 게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시간은 11시 25분. 11시 25분. 오우 씨, 섬뜩하네. 오우씨, 섬뜩해라. 자, 그럼 다시 미래로 돌아가 봅시다. 겨울로. 뭐가 바뀌었나? 일단은 양초가 녹아서 약을 얻었고요. 프로작. 아, 이게 프로작이야? 선인장 과일을 얻었고요. 이게 그거구나. 이걸 이제 얻어야 되는 거야. 그 버섯도 얻어야 되고, 그러면은 2에다가 이 선인장을 넣고, 4에다가 그러란 뜻이구나. 자, 한번 봅시다. 여기가 2야. 2에다가 선인장을 넣고, 이걸로 이걸 가르라고. 이제 프로작 주스가 4번으로 들어가야 돼. 1번이고,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되고, 뭐지? 그 다음에 선인장 주스가 2번으로 들어가야 돼. 이건 1번. 3번. 여기 2번. 1번 하고,
걸다한것 같아. 봄으로 가자. 봄에서는 옷걸이를 어디다 써야 될까? 옷걸이를 아직 안 썼는데. 여기에다가 이거 선이장 씨앗을 심어서 그걸 했고, 버섯을 채취를 해야 되고, 옷걸이가 아직 의문인데. 코트걸이. 코트걸이를 어디다 쓸까? 다시 가을로 가봅시다. 아직 선인장이 자라고 있고. 배태쟁이가 날아갔고, 여기에서 버섯이 좀 보. 다시 겨울로. 코트걸이가 어디에 있었어야 했을까? 지금 두 개는 들어오고 두 개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 물건은 무슨 꽃 같은 거 하고 버섯인 것 같은데. 에서 아직 못안쓴 물건. 옷걸이를 어디다 써야 할까? 옷걸이를 이 옷걸이를 어디다가 쓰긴 써야 할 건데, 분명히 헛되게 뭔가를 주진 않았을 텐데. 다시 여름.
성격 없이 밖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가을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이야. 시계는 다 열었잖아. 남은 물건은 뭘까? 여기서 찾아야 되는 물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버섯하고 꽃 같은 건데, 과거를 바꿔라. 이걸 부셔봐. 의자가 왜 있는 거야? 오, 더 자랐어. 오케이. 버섯이 몇 번째였지? 버섯이 세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거고. 자, 여기가 버섯. 마지막 하나. 분명 봄에서 뭔가를 안 했어. 여기서 한 건 다 한 거 같고. 봄에서 뭔가를 안 한 거 같거든요. 꽃? 근데 꽃이 나올 만한, 하긴 봄에서 가져와야 되겠지. 봄으로 다시 가봅시다. 자, 봄이에요. 봄에서 우리가 바깥을 보면 여자가 있었고요. 광란요정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큐브이스케이프. 오늘은 일단 시즌스를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과거를 바꿔라 라고 해서 과거로 왔는데, 이 옷걸이를 어디다 쓰는 건지를 지금 찾고 있어요. 이건 열었으니까 이제 소용이 없는 거고. 나야, 뭘까? 불은 자취하라서 꺼지네. 옷걸이, 코트걸이가 여기 왜 있을까? 그게 의문인데. 계란은 큐브로 변함. 계란을 먹어도 될까? 이건 앞으로 이야기일 거고. 어? 아, 안테나! 오케이, 찾았다. 이거다. 그러면은 얘로 아직 열지 못했던 열쇠가 얘의 열쇠지. 이걸 열어줘. 그러면 겨울로 가봅시다. 겨울이 아닌가? 여름으로 가야 되나? 여름으로 가면
너 왜 아직도 안 나갔니? 다시 들어온 거니? 봄에서 내가 나갔지. 가을로 가야 되나? 가을에 가면 제가 열려 있으니까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아니네, 죽었네. 죽은 건 똑같네. 그 미래를 바꿀 순 없어. 저 새가 분명 뭔가를 가지고 올 텐데. 또 소리 안 나는 거 봐라. 이게 가끔 이래요. 끄고 다시 할게요. 자, 봄에서 우리의 앵무새는 살아있어요. 바깥에 여자도 보이고요. 그러면 이 음악은 계속 이렇게 나오네. 겨울로 한번 가봐. 다시. 자, 겨울에서 뭐가 바뀌었을까? 여기에 원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렇다고 뭐 다른 데 더 죽은 게 없는 거지. 분명히 저 기계를 작동시키는 게 목표일 거란 말이죠. 봄에 얘를 문을 잠그고 그거 하면 뭔가 미래가 바뀌나? 여름. 아닌데 똑같은데. 봄에서 뭘안 했다는 뜻이겠지? 봄으로 가봐. 자, 봄으로 왔어요. 봄에서 아직 안한 짓은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서 오세요. 카테고리 있는데?
카테고리 해놨는데 큐브 이스케이프 그걸로 했는데 큐브 이스케이프 컬렉션 컬렉션으로 했는데 아마 이게 안 뜨나 봐요. 그렇네. 일단 큐브 이스케이프 시즌스를 하고 있으니까 시즌스로 해놓을게요. 다시. 그래도 시즌스는 되네. 컬렉션 안 돼도. 시즌스는 아마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컬렉션은 안 뜨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봄으로 돌아와서 이 새를 어떻게 해서 꽃을 얻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숨겨. 숨긴 다음 미래를 가보자. 아닌데, 그래도 똑같이 있는데. 가을이 되면 얘가 죽어 있어, 똑같이. 꽃이라도 먹어오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뭘까? 쟤를 꺼냈어. 어떻게든 그 옷걸이를 이용해서 얘를 꺼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뭘까? 마지막으로 만들어야 되는 재료. 꽃. 꽃이 어디 있을까? 여기 없다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요거 시계 다 했고 요거 버섯이랑 선인장이랑 저거는 다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봄 쪽에 이게 첫 번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봄이라는 뜻이겠지? 봄의 거를 해야 되는데 봄의 것도 열어서 이 닭장 열어서 전서구까지 꺼냈거든요. 그 다음을 뭔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어떻게든 왔는데. 이 새가 이제 뭘 해야 될 텐데, 새한테 뭘 시켜야 할까? 그래, 들기 무거워. 이걸로 지렛대를 이용을 해서 여나? 그것도 아니고. 이 새랑 같이 열어야 되나? 들기엔 너무 무거워. 근데 다른 쪽에서도 저게 뜨잖아. 들기 무거운데 어쩌라고? 여기에 선인장 심어서 그거 했고. 들기 무거워. 어쩌라고? 그거 깨든가. 그니까 이동은 다 했어요. 이동은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얘가 나왔잖아. 나온 뒤로 여름에 가도 바뀐 게 없어. 여기 그 창밖에 보면은 그건 똑같고, 이건 들기 너무 똑같잖아. 다른 시즌에서 문을 열어야 되나? 그러면? 가을에서는 이게 있고. 여전히 들기 무거워. 렌치로 저걸 깨야 되나?
이걸 깨서 과거로 가나? 이거를 깨서 과거를 가면 창문이 깨져 있을 거고, 안 나가네. 아, 그렇네. 과거니까 안 깨져 있겠네. 그렇지. 저게 미래니까. 그럼 겨울에 저길 깼어. 뭐 따로 더 할 건 없는 것 같고. 이쪽도 안 깨져 있을 거잖아. 그럼 꽃은 어디서 가져와? 저 새끼가 지금 미래를 지금 막 들어올라 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저 봄에 저 새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보면 또 달라져 있나? 창밖이 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봄. 그래서 너 언제 나갈래?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단 말이야. 바깥에 지금 여자도 나가 있고. 씨앗 심었죠. 씨앗 심어서 그거 선인장 했고. 이거 선인장. 그 시든 꽃 빼내고 선인장 심어서, 선인장 해서 벌써 주스 만들어서 넣었고요. 버섯, 그 여름인가 거기에서 그 버섯 한 거 끝냈고요. 나무? 태우는 거 지금 얘만 못 얻었어요. 이거 1번 꽃 같은데. 이거는 선인장, 그 씨앗 심은 선인장이고, 요거는 그 5분 뒤에 그 버섯 자라는 거고, 요거는 천둥 녹여서 만든 그 약이잖아요. 이거 이게 약이었고. 그러면 마지막 꽃은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분명히 여기 창을 깼어. 창을 깬 거는 뭐 지금 깨는 게 문제 같지는 않은데. 도끼로 깼으니까. 과거를 바꾸라고 했잖아. 계속 과거를 바꿔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는 버섯도 얻었고. 그래, 그 전서구가 창밖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 다시 봄으로 갑시다, 그러면. 결국엔 봄에서 뭘 안 한 거야. 뭘 안 했을까, 여기서. 이 전서구가 불을 끈다고 뭘 할까? 아니지. 불을 키면. 커튼을 닫으면. 커튼을 닫고 이거 문을 닫으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여름을 가면? 똑같이 그냥 이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더 이상 할게 없는데 여기서 뭘 이미 도구는 다 써버렸고 꺼내줬어. 여름에 가면 그대로 갇혀 있잖아. 얘가 뭘 나와 있어야. 얘는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아직 미래가 안 바뀌었다는 뜻이지. 봄에서 뭘안 했든, 뭘 클릭을 덜 했든, 이건 아니고. 들기 너무 무거워. 알아. 여기서 뭐더 얻을 게 있나? 채운 냄비로 뭘할 건데? 이걸로 뭐 냅다 깰 거야? 아니잖아. 그거 끓여가지고 벌써 그거 삶은 달걀 만들어 먹었어요. 물을 끓여. 다시 보면은 물을 안 끓이잖아, 또. 아, 뜨거워. 불이든 냄비가 그냥 필요하다고? 물이 든 냄비는 필요하다고? 그건 그렇겠지. 물이 든 냄비를 여기다 놔두고 미래를 가면 뭐가 좀 바뀌나, 그러면? 자, 물이 든 냄비를 놔두고 미래를 갔어. 그런다고 여기에 뭐가 남아있진 않아. 그럼 이건 아니야. 치워버렸어. 다시 봄. 물이 든 냄비를 가져와. 물이 든 냄비로 뭘할수 있을까? 일단은 같은 곳에 냄비가 있으면 무섭긴 하겠죠. 일단 물 주는 건가 그건 아니고 얘는 알아서 잘 크더라고. 미래에 벌써 따서 백년초 같다고 만들어 버렸지. 뭐야? 여기서 막히나? 이제 한 시간 좀딱 걸려, 딱한 시간 걸렸는데. 뭘까? 여기서 막혀버렸네. 어저께 1은 제이는 1이야, 현은 1이야. 그래, 틈을 만들기 위해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지렛대로 쓰나.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냄비를 뭐 얼려야 되나? 근데 여기에 냉장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호미 갖다가 삽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걸 뭐 근데 뭐 같이 교차 사용이 뭐 되는 건또 아닌 것 같고. 이건 드라이버가 있어야 열리는 것 같고. 뭘까? 뭔가요? 모르겠다. 지지. 뭔데? 이거 삽이랑 냄비를 가지고 뭘 어쩌라고 문을 깨라는 것도 아니고 깨는 건 겨울에나 깨졌고 벽난로에 물을 부으라고? 아, 땡큐. 갔다 와. 그럼 얘는 안 죽겠지? 하비가 이래서 안 죽고 그 다음 시리즈에 나오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문을 깼으면 저 하비가 저기서 에이 새끼야, 일로 와봐. 에이 새끼야, 너꽃 들고 있는 거다 알아. 저걸 이제 어떻게 가져오냐인데. 더 깨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비가 먹을 게 있어야 오지 않을까? 먹을 걸 다시 챙겨야 되나? 여기에 먹을 게 있었었는데. 여기한테 하비한테 먹을 거 줬었잖아. 근데 다시 안 챙겨지네. 문을 그냥 열어놓고 가야 되나? 하비가 안 죽고 없지.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겨울에 가서 마무리를 지으라 그 소리겠구나. 겨울로 왔어. 창밖에 하비가 있어. 하비를 데리고 와야 돼. 하비를 데리고 오려면 다시 들어왔네? 왜 들어왔대? 고맙다. 왜 들어왔는지는 알수 없지만 들어왔으면 된 거지. 아, 오디오 소리. 음악을 들으면 들어와. 마지막 고추수를 담아서. 버튼을 안 눌렀구나. 또 연료랑 전화기를 하면은 과거가 변경이 되는 거야? 이미 변경이 된 건가? 그럼 이제 과거부터 다시 봐봅시다. 어떻게 변했나? 야, 죽어라, 살인마! 나야. 그게 여자였어? 그냥 자살인 건가? 1981년 겨울.
끝? 뭐지? 도전 과제를 모두 찾았나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 챕터 플레이하기. 잠깐만. 첫 판에서 봄이 아니라 여름이나 뭐 이런 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네. 그러면 또 하고 두 번째 뭐 여름에서 엔딩 보고 또세 번째 겨울 그 가을에서 엔딩 보고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 보구나. 그래요. 일단은 큐브 이스케이프 시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시즌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잠깐 간식이랑 음료수 가져와서 다음 거 해보도록 하죠.